안녕하세요. TV.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봄비가 시 김대응. 봄비가 봄비가 오면 길을 나선다. 봄비 따라서 오시는 임을 맞으러 우산을 들고 나선다. 나는 비를 맞아도 좋지만 나의 임은 비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비처럼 좋아하기는 하지만 비를 맞는 건 끔찍히 싫어하기 때문이다. 나는 비가 되어 비의 동료들에게 비켜가라고 툭툭 친다. 봄비가 오신다. 언제 오는지도 언제 가는지도 모르지만 오면 반갑고 가도 반가운 봄비 내리는 길. 봄비 내리는 길을 따라 하염없이 가는 길, 나는 비가 된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시 김대응. 언젠가 그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끝내 보내지 못하고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보낼 수 없는 편지, 보내고 싶은 편지였지만 세월이 흘러 주소도 알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얼굴. 하늘 아래 구름이 흘러가듯 동서남북 바람 불어 계절이 변하듯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천상으로 가는 문 앞에서 마음을 녹여 풀어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겠지요. 아직도 가야 할 시간이 남아있어 사랑으로 가는 마음의 기차를 타고 햇살 따뜻한 길을 걷고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시 김대응. 그런 사람이 있어 좋다. 언제 전화해도 받아주는 친구. 이런 사람이 있어 좋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주는 친구. 저런 사람이 있어 좋다. 언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는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좋다. 그런 이런저런 풍상을 겪어서도 함께 있는 친구.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좋다. 오늘도 길을 더 가야 하는데 길벗해주는 친구. 좋다.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끝까지 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인생 백신 시 김대응.
당신을 생각했어요. 아니, 나 자신이 사실 힘들어요.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삶의 의미도 별로예요. 의욕도 없고요. 하지만 마지막 출구로 믿음의 줄을 잡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주시길 기도했어요. 내가 살아야 희망의 등대 불빛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야 하길 소망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언젠가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가 이때가 되어서 힘드네요. 언젠가가 이때가 될 줄 몰랐지만 하나의 유일한 희망,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갈라지는 지옥의 길과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손짓하고 있었어요. 지옥 가는 길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천국 천사들 애타게 소리치며 예수 믿으라고 불렀어요. 아, 쉽지 않은 선택의 결정. 나를 애타게 불러주는 곳 예수 믿기로 했어요. 생명의 불씨가 내 안에 들어와 살 소망을 일으켰어요. 예수 생명의 주, 이 세상 살 때도 살 소망이고 이 세상 이별할 때도 천국 소망인 것을 보았어요. 나는 믿었어요. 인생 백신 내 마음에 예수 접종이라는 것을. 이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사랑이 올 때까지. 시 김대응. 나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얼마의 시간이 갔는지 기억이 흐리다. 그래도 기다림은 계속되고 이 자리를 뜰 수 없는 것은 마지막 희망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까닭이다. 그만하면 됐다 하는 마음이 들고 들어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응답은 어떤 위로도 소용이 되질 않는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꿈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 자리가 위로의 시간일 뿐 누가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나만 아는 내 마음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사항 아닌 약속받는 그날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 사랑이 올 때까지.
아파도 사랑합니다. 시 김대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당신이 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몇 분, 몇십 분 늦었다고 그렇게 틈을 주는 당신. 미워, 미워, 미워. 말문을 닫고 하루를 지나고 일주일을 지나다 보면 그냥 지날 일도 큰일 되어 분노의 불이 가슴을 잡아먹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의 불화산 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무의식적으로 또는 그냥 개구쟁이처럼 장난삼아 한 말이 그대의 가슴에 그렇게 아프게 꽂힐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그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사랑할 때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나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추억을 되돌려 봅시다. 마음에 있는 깊은 사랑 변하지 않고 있는데 원치 않는 입 방정으로 한 것 진짜 그런 것으로 안 당신이라면 정말로 미안해요. 지금이라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아량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튕겨나간 말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플리즈 제발 마음을 열고 대화의 시간으로 돌아와요.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시 김대응. 우리라고 말했던 그 시간, 사랑이 찾아왔던 그 시절, 눈빛만 보아도 사랑스러웠던 그 순간들, 그 시간이 지나도 우린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잊어버리고 사는 것 너무 많고, 바라보면 안개 낀 길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지나온 모든 세월 사랑으로 손잡은 하루여서 순식간에 지나 겹겹이 쌓인 세월 동행하였는데 이제 지나온 길보다 더 짧은 세월 막을 수 없는 순리의 나날들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더불어 살더라도. 시 김대응. 좋은 것만 보고 살길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사는 것이다. 나쁜 것은 피해보길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사는 것이다. 사는 것에 지쳤을 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푸념 아닌 체념으로 내려놓지만 기운을 차려 이런 꼴도 저런 꼴도 살 길이라. 그냥 통과하다 보면 광장 보이고 청명한 하늘이 내려오고 심호흡으로 햇살을 삼킬 때 하늘은 머리 위에 바른 대지 위에 저 멀리 천국 같은 뷰가 보인다. 유자식 상팔자 꽃. 시 김대응. 자식이 뭐라고? 자식이 자식이지 무자식 상팔자라 했는데 속상해 의심하지도 않고 덥석 그 말 동의하듯 받아 먹었다. 그래, 자식을 보며 드는 생각, 결혼 안 하겠단다. 혼자 살겠단다. 속 터진다. 무자식 상팔자. 그리 동의했으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닌 결혼 안 하겠다는 거 환영해야 할 텐데 아니지. 속상하면 순간 무슨 말이든 제정신 놓고 동의 못 할까? 자식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낳아야
유자식 상팔자, 팔자꽃이 만발할 텐데.